화이팅! 그래. 볼 게 얼굴 밖에 없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일로는 다니는 길이가 그렇진 않은데. 저기, 저기.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우무가 확. 야, 그, 우무사에서 나오는 게 선녀가 한 명씩 나오는 것 같아. 뭐래? 저 우무가 타이에서 사람이 나오니까 선녀가 한 명씩 나오는 것 같아. 아니야? 저, 하늘에서 쫓겨난 선녀들 있잖아. 아, 너무 예쁘다, 우무가. 와. 꼭 누가 불 쬐는 것 같지 않나? 어, 멋져. 비만 안 오는데. 싸워 보겠습니다. 또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영험하는 데라니까 잘생긴 놈 하나 싸워 보겠습니다. 자, 날씨가 변하면 화이팅. 자, 기도를 하거라. 기도를 하거라. 빨리 나온다. 나중에 기도라. 그래. 기도를 하거라. 이 사람이 기도를 하거라. 빨리 나오거라. 그거 기가 막힌다. 근데 지나서 가네요. 나름 멋집니다. 지나서 왠지 와 뚫고 또 다른 세상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나는 무협지 중국 무협지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따라서 하트 아닌데? 그냥 하트로 하트 비슷하게 닮았네. 하트로 씌워보자. 됐다. 뭔가 될 것 같다. 하여튼 뭔가 될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될 것 같아요. 와서 비가 떨어지고 시작합니다. 자고대도 구경하고 가려는데 자고대는 패스하고 빠른 걸음으로 제석으로 가겠습니다. 제석에서 데이터 뺏어 밥 먹고 바로 사상해야 되겠죠. 벌써 한 30분, 40분이면 제석까지 갈 것 같은데 날씨가 정말 TV상은 고도가 있으니까 항상 대비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자. 통장도 봐야 한다. 아, 너무 춥다. 조심하세요, 조심. 내 옷이 벗긴데. 너는 뒤집어 쓰네. 다 벗겨진다. 야, 비워서 잘 써야 됩니다. 비워서 쓰고 다니시는 분 많으세요. 특기생이다, 특기생. 의사가 내 뒤로 들어와더라고요. 아니, 그거 붙인데, 그 단추나 뭐 있다. 아, 여기 있네. 옆으로 오지 그랬어요. 자, 내가 온몸을 눌러줄게. 고마워요. 할 말씀. 나라. 제가 잡고. 그 올라가는 거 맞아. 그 올라가는 거 맞아. 지금 확인하려고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와요. 야, 이거 내 엉덩이 누르고 있는다. 힘들다고. 화이팅! 누르고 있기 힘들다고. 사화정을 한번 올라오십니다.
바로 밟아 나무를. 저쪽 갔는데 빨리 가려고 갔는데 길이 아니었습니다. 알바 조금 하고 길을 찾아서 올라오겠습니다. 한글 같은 부분을 다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등로로 와서 제석으로 향합니다. 제석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앞에 비어 보이죠? 이거 판촌. 폭발 나오는 구멍이 없습니다. 버대자루죠, 버대자루. 뭐 이래,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람 만든 원작자가 너무 생각이 있을 텐데. 오빠, 어쩐지 이게 싸게 팔잖아. 완전 곰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셨습니다. 10m 앞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곰탕이 되어서 안 보이지만 진짜 10m 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다 와가니까 제석에 가서 얼른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멋지지 않아요? 네, 오른쪽이 그거 아니야? 오른쪽이 지사장. 야, 지사장 막아놨는데? 여기만 되나? 아, 여기만 되네. 여기 들어가자. 너 들어가야 돼. 여기 아닌데? 여기 왔어, 여기. 대세에서 삼겹살하고 밥하고 김밖에 비가 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네. 어떻게 내려갈지 걱정이. 와, 비가 장난이 아닌데. 아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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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고. 멋지. 맛있습니다. 그냥 자, 그림으로 내려갑니다. 그림 방향. 재석, 재석. 제이크 선생님, 자. 너가. 그림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아씨, 그럼 어떻게 5만 6백 원에. 5만 6백 원에. 오늘 5만 1,000원 5만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가게 집에 가겠나 싶었는데 날씨가 이렇습니다. 저쪽 중공하고 버벅거 있을기도 하고. 아니 그때 너무 시간대 딱딱 잘 맞춘다. 밥 먹을 때 비 오고 내일은 그럼 오늘 운빨이 좋은 거지. 얼마나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우리 선방한 게요. 비 조금 맞고 그죠? 그럼요. 아, 조심히 내려갑니다. 이제. 겨울에는 자, 물 필요하신 분들은 물. 우와, 하늘 봐봐, 뒤에. 와, 대박이시. 대박이시. 금방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 그러네. 너무 신기하다. 아까는 절대 비 맞고 못 내려갈 것 같더만. 비 한 방울 먹고 내려가잖아. 멋지다. 멋지다. 멋지자. 이 1700 고도가. 오지 마라, 이건 미끄럽다. 1600고도 정도 되는데 1500고도 이런 연못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면 아까 비가 그렇게 쏟아지던데 지금 하늘 보면 우리 비 왔다 그러면 사기 친다 그럴 거예요. 와,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어? 아니 맨날 가다 보니까 거기 바위 한강이 어디로 올라가? 차라리 이게 더 낫는데? 여기만 미끄럽네. 여기서 내려올 거예요? 어, 내려갈 기다. 올라올 거. 올라왔습니다. 멋지네. 저 뒤로 올라오면 올라오겠다. 저기 아까 우리 갔던 창불대. 저기야 창불대. 그죠? 어. 다 보이네. 화이팅! 조심하세요. 그렇지. 발을 그리쳐보면 힘들어. 발바닥이 많이 붙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해야지. 발바닥이 많이 접지가 돼야지. 올라오기 수월지. 요 옆으로 붙어라, 저 옆으로. 이쪽으로? 어. 다리
끄는 데가 없어요. 아니 이거 안 미끄러진다. 생각보다 그렇지. 생각보다. 그리고 요 틈새 근간대 있잖아. 근간대. 근간 요 사이로 살짝 올라가. 내가 밀어줄게. 더 내려가게. 에이 고생했다. 왜 올라서서 봐봐. 네. 아까 우리 갔던 장굴대가 저기다. 내려간다. 여기 살아야 돼. 천국이 내려간다. 이거. 야, 날씨가 이럴 수 있나? 제일 나이지. 감탄만 나옵니다. 같은데. 조심조심 미끄럽습니다. 딱 잡고. 야 여기는 진짜 밀림 같다. 야 네. 진짜 손 안 댄 자연 그런 데 같다. 좀 있으면 또 욕나오기 시작하겠는데. 아, 정말 얇았나? 이런 거 환장 안 했어. 와, 예쁘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이가 다, 나무 사이가, 돌 사이가. 기가 막힙니다. 원시림이 오는 것 같아, 원시림. 정말. 사람이 잘 안 다니니까. 힘은 들지만, 또 이런 보람이 있네요. 햇볕이 샥 들어오니까 이끼가 너무 예쁩니다. 정말 정말 이런 거는 뭐지 하는 그런 느낌. 와, 어쩌면 완전 자연 그대로네. 그래, 완전 멋있네. 빛이 들어오니까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뭐 지리산 빨치산 아니야? 아, 내가 좀 빠져나. 아이고 아파라. 씨. 뚫고.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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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안 다니니까 바닥에 길이 있는데 저기다가 너무 잘 왔어요. 아, 이거 뭐지? 이거는 뭐 거의 뭐 오늘 산도 지옥인데? 바닥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괜찮아 빼놓고. 어 이것은 단피인데? 어. 와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피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경찰서 가까운 경찰서가 멀어서 못 갖다 주겠네. 하여튼 들고 오면 가볼게요. 옛날에 여기에 빠시탄들이 되게 활동했던 그런 데인가 봐요. 그죠? 자 단피는 안녕. 위에를 보면 길이 없습니다. 저리다가 길을 다 막아서 살살 막 통과합니다. 하하, 정글을 비행하는 것 같아. 나는 좀 재미가 있네요, 그죠? 어디야? 직진이야? 시계 잠깐 보시면 거의 다 온 거로 보이거든 시계로. 근데 아직 조금 더 시계로 보는 거리하고 흘렸어. 아무래도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시 30분이 넘었습니다. 해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일단 힘을 내서 가보겠습니다. 뭐 아까 그 연못이 안 갔어야 되는데 가는 방 좀 늦긴 했는데 이러면 일단 거의 다 왔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밑에 내려갔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마을도 보이고. 아, 이게 참. 그래도 다 왔다는데 안심하시라, 무사히. 위험하면 무조건 잡아야 돼. 완전 옆에 있는 남자 머리채로 잡아야 돼. 잡을까?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이요? 어. 아침에 고생했다. 화장실을 가야 돼. 화장실 옆에. 드디어 다 왔습니다. 아, 지금 하늘에. 아, 이 그림도 예쁘네요. 마을에 고생 많았다. 지금 시간. 어우, 씨. 갑시다. 8시 2분. 내 조디가 좀 수고했다. 왜 그렇지만 아프더라. 오늘 좀 물이 약간 아프더라. 그냥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게 속아야 된다. 아저씨 들렸다가 오늘 자고 괜찮네. 애들도 TV 게임 하고 있는 거 같아.